해남일공항에 드디어 잘 도착했어요. 몸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.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도 잘 이겨낼게요. 아, 목사님 환영하시고. 주시 기다리세요. 사진 하나 찍어줘. 하나 둘 셋. 주님이 지켜주시겠지? 이제부터 우리 커플소 TV 월드브릿지 미션 언약순례 기도 온정대 사역이 시작됩니다. 저희는 선발대로 왔고요. 최고의 컨디션으로 우리 49명의 대원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 기도 온정대 사역을 특별하게 축복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샬롬 샬롬 샬롬. 장대경 목사님이시고요. 오신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네. 이스라엘 너무 사랑하고 막 다니고 이러면서 이번에 코코스 팀 함께 또
네, 이렇게 지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. 열심히 운전하겠습니다. 여기는 우리 유현준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언제 3개월 된딘데 3개월 차가 아니고 10년 차입니다. 저희 러브유 선교 1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수고하셨다가 이렇게 오셨어요. 네, 이렇게 감사합니다. 또 함께 하겠습니다. 목사님 따뜻한 물 좀 드릴까요? 따뜻한 물 있어요? 네, 있습니다. 네네, 따뜻한 물. 색차입니다. 이거 내리지 않을 거 빨리 운동이 안 돼. 내리지 않을 거 먼저. 네. 요거, 이게 하얀 거. 아, 네. 요거요? 네, 요거 하나 먼저 실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거 같이 풀어주시고요. 차 넓으니까 한 자리씩 앉으세요. 그냥 여기서 올릴게요.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. 네, 네. 그냥 올리고 거기다가 엄마 내 쪽. 아, 예. 여기 이쪽에 앉을게요. 여기 앉으세요. 지금 올리고 한 자리씩 편하게 앉으세요. 네네. 아우 너무 좋은데요. 자 거기 앉으십시오. 거기 앉으세요. 할렐루야. 할렐루야. 네, 잘 오셨습니다. 네. 그래서 차가 천차필이구나. 아, VIP를 VIP를 모셔야죠. 차가 두 개 오면 부족하지 않을까. 너무 짐이 많아가지고. 네네네. 우리가 원래 여행 갈 때 이렇게 짐을 싼 적이 없는데 사모가 며칠 전 계속 돈줄을 싸는 거야. 작년 때문에. 왜 이렇게 많이 싸냐고 내가. 네네. 한 달 며칠 있으면서 이거를 먹어야 된다 이거야. 네 그렇죠. 한 달 계실 건데. 샬롬 샬롬. 무사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아 정말 은혜네요. 이제 기도 온정대 우리 사역이 정식으로 출발하는데 우리가 선발대로 왔습니다. 제 목 상태가 좀 안 좋죠. 그래도 한국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저희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면 깨끗하게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. 예,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고요. 우리 대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행이 이제 시작됐잖아요. 그 예상보다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. 쌀쌀하고 4월이지만 그래도 아마 꽃도 좀 남아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꽃이 피든 안 피든 예수님이 사약에 발자취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그런 그 메시아의 왕국이 또 이루어질 천년왕국이죠.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올 때마다 감동이고 감격스럽습니다. 네, 아자아자 화이팅! 선사 기도에 또 작전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네, 여기서 찍어올린 영상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또 녹화로 해서 계속 다음 방송으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사랑합니다. 기도 많이 해주세요. 마라나타.